네, 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이번 주는 후반부,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중요했었죠. 마이크론, 나이키, 그리고 대선 토론, PC, 네이버 웹툰의 상장, 뭐 여러 가지 등이 주후반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전후에 그 일정들에 대한 내포해서 시장 전략도 듣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그리 나쁠 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B에서 목표가를 최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이크론 흔들렸고요. 마이크론보다는 양호했던 어제 국내 반도체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주시죠.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시작점을 젠슨황의 매도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 경영자가 주식을 팔았는데 네. 투자자들한테 더 좋아질 거라고 믿으라는 거말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어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심에 대한 균열은 조금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바라봤을 땐제 마음은 이 정도면 무난하지. 뭐 괜찮았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한 2시까지 미국 시장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싶었는데 네.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4%까지는 줄이는 것 같더니 다시 밀리면서 회복이 안 돼서 아, 이쪽에 대한 뭐 결국 내용은 이거죠. 정말로 반도체 좋다며 마이크론이 그 길로 가고 있다며 그것에 대한 마이크론이 너가 생각하는 뷰는 어떤데 이것이 이제 듣고 싶었던 거고 지금까지 갔었던 뭐 IT 기업들의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하는 날에는 앞으로 뭐 때문에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원했던 건데 투자자들이 원했던 말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가는 이미 땡겨놨는데 3,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이 원했 나쁜 가이던스도 아니었죠. 근데 시장이 원했던 속도를 못 쫓아갔으니 지금부터는 이 자리라면 조금 쉬자라는 것이 이 시장의 미국 증시에 대한 해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증시가 그거 대비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선방을 해내고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메모리 3사 D램에 대해서 딜레마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전에 감산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산 안 해도 자연적 예전에는 제가 DDR5 전환 때문에 자연적 감산 효과가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DDR4와 DDR5의 싸움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HBM3도 메모리잖아요. 결국 D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HBM3에 대해서 당연히 생산 캐파를 이쪽을 늘려야 될때 범용 D램 쪽에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가 나와서 지금 안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 쇼티지가 전망되고 있는데 이쪽 HBM과 관련된 반도체 쪽에 비중을 넓히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추가적 알파로 해석되는 것들은 이제는 감산의 문제가 아니라 증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증설을 해서 삼성전자가 탑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이 시장을 아예 가격을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현상을 목도한다 하더라도 이쪽 시장을 완전히 다 잡아가서 이 확실한 키를 갖고 가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속도는 좀 느리다 할지라도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이 부분에서 해석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해석 논리로 어떤 종목들이 좋은데 네.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전통 레거시 반도체 장비 쪽에서 테스가 움직이고 있고요. 유니셈,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니 뭐 여기가 연장선으로 봤었을 때 소재가 들어간다면 원익 QNC,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기간 조정을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갖고 타겟팅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을 봤을 때 마이크론 주가로만 보면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시사되는 부분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 그리고 어제 국내 반도체 내에서도 몇 가지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었고요. 말씀 주신 내용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속도에 못 미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으로 남네요. 자, 오늘 오전 10시 저희 걱정이에요. 저희 시청률을 빼앗길 것만 같아서. 이제 바이든 트럼프의 이제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
단독으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두 분이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팝콘 각이라고 하죠. 관전 포인트 어떻게 오늘 생각해요? 봐야죠.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꼭 볼 건데 아직도 트럼프랑 바이든이요 후보자가 전 세계가 이렇게 어떠한 극단화되고 있는 데서 극단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뀌는 게 겁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맨날 엔비디아 뭐 그럼 그 이 대형주들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안 바뀌어요. 아직도 여기입니다. 근데 토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에 관련된 종목을 여기서 본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죠. 현재 지금 정권인데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 서로가 어떤 이야기하는지 이미 뭐 다들 아시고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될 것인가. 일단은 뭐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될 것은 결국 인플레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바이든 현 대통령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성함만. 네. 바이든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인플레를 네. 빌미로 그것을 자극시킬 것이고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양 후보자의 공통점을 본다면 중국 견제한다라는 것은 공통적이고 전략 산업의 리쇼어링도 공통적이고 그다음에 뭐 업종으로 본다면 뭐 인공지능 반도체와 전력 설비는 공통적인 키워드라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가 공약으로 하는 것이 친환경 규제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파리 기후조약에서 우리 탈퇴할 것이고 네. 화석연료 이쪽으로 집중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신재생 이쪽은 굉장히 불편할 이슈.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가가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어떠한 관전 포인트로 지금 이제 이 토론회를 볼 것이냐. 그러면 트럼프에는 친환경은 싫다. 우리는 화력발전소, 원전 이런 쪽으로 갈 거야. 그랬을 때 연장선에서 본다면 원자력발전, 석유 쪽. 그다음에 좀 이렇게 전략적인 그 방산을 이렇게 수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산주도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2차 전지는 피해 섹터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여기까지 빠진 자리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피해 지금 여기서 더 피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공통적인 수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전력 설비, 조선일 텐데요. 저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조선주가 지금 중국을 압박하면서 한번 수혜가 되는 네. 것과 지금 LNG선에 플러스 알파의 컨테이너선의 수익 기대감까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가는요. 대선 때까지 유가는 잘 안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축유를 풀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관리를 네. 해야겠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유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유가가 오른 건 당연히 유리하겠죠. 당연하겠죠. 그거는. 이거 팔아먹어서 장사해야 되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작년에 직전에 기억해보시면 제가 그날 당선됐던 날 아침 방송에서 유가 오를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됐지만 유가 오를 겁니다. 방송에서 진짜로 올라서 제가 좀 핫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왜 그러냐면 친환경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친환경 정책을 쓰려면 고유가여야 돼야 정당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야 양방 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유가는 오를 수 있다면 유가가 오르면 조선주는 또 수혜가 보거든요. 그런 시나리오까지 가능성을 둔 뭐 시야를 열어둔 좀 조선주의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환율, 에너지, 지정학 여러 키워드 내에서 조선이 조금 걸리고 있고 그 말씀 주신 스토리도 굉장히 네. 인상 깊어요. 적어놓고 저희도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바이오 앞서 상반기 결산 내용을 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알테오젠의 상승률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테랑 삼천당제약 상승률과 삼바세트는 뭐하고 있었니?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단화된 이 바이오 섹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삼바세트는 신약과 관련된 기대감으로서 밸류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 두 종목을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은 잘 갔죠. 잘 갔다라기보다 일단은 알테오젠이 있었고 삼천단제약이 있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시총 하위 10개 종목들 보면 정말 처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다른 섹터에서도 비슷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와
함께 포함해서 비슷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 이유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바이어가 왜 이렇게 델로만 되느냐. 첫 번째, 공매도 제한으로 공매도가 안 되니 공매도가 될 때는 쑥 올랐을 때 이거 많이 올랐네 하면은 이쪽을 팔아서 이쪽을 사는 고평가된 걸 팔아서 저평가된 걸 사는 이 롱숏 전략이 가능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다른 섹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다른 부품주들이 올라갈 법도 한데 라는 것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네. 일어나고 있고 투심이 불안하다 보니 성과가 확인된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말로 그렇죠. 새로운 트렌드가 부족하다. 이것이 뭐냐면 예전에 바이오가 한참 좋았을 때 VC가 굉장히 활황했었거든요. 제 친구 중 똑똑한 친구들은 전부 다 VC로 갔었는데 다시 다 이제 다른 데로 다 돌아갔죠. 네, 그런데 그때 지금 이쪽이 투자가 안 모이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밸류를 주는 것이 없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 환경은 개선될 것인데 지금은 조금 속도가 좀 제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논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번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공매도가 이제는 재개된다라고 하는 박자를 맞는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까지 하반기부터는 좀 새로운 전략 종목 확산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가는 종목에 대한 무리한 속도보다는 이러한 호흡과 템포를 가지고 다른 섹터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한 시나리오 시간 타임테이블 전략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서 상반기 결산 섹터 테마편에 이제 막판에 추가해서 추가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나 게임이나 바이오나 차별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네, 내용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딱 맞춰서 이런 시세적인 분석을 더해주셨고 네. 어떤 전략 마인드를 세팅해야 되는지 살펴주신 것 같아요. 공략 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쪽으로 네네. 전략에 좀 집중하십니까? 전력 설비 쪽인데요. 앞 시간에서 워낙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지금 기간 조정을 주었거나 가격 대장 종목들은 완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자기 마이애를 잘 가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설비는 두 후보자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대장주들이 아주 견조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주었거나 가격 조정을 줬었던 첫 번째는 대원전선이죠. 미국 시장에다가 뭐 테스트 샘플 진행한다. 샘플 때 진행한다 소리에 반응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 전선주들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가격 조정을 주었거나 기간 조정을 종목 썼던 이렇게 대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 섹터 내에서 종목 확산이 일어나는 업종 섹터가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섹터가 그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 LS그룹주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네. 그러면 제 기준에서 가격 조정을 주었었던 종목들은 떨어졌었던 종목들 제일일렉트릭 LS에코 에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간 조정을 주었던 종목에서는 일진에너지랑 LS마린솔루션 주로 LS그룹주들 안에서 해법을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로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전력 쪽에서 섹터보다 네. 이제 후발 주자로서 떨어진 내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이렇게 네. 말씀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짧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물류가 됐든 HMM의 물류가 됐든 화물이 됐든, 예, 화물이 됐든 그다음에 됐든. 현대 글로비스의 뭐 지배구조 개편이 됐든 진에어의 해외여행의 성장성이 됐든 세 가지를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종목이 대한항공이다. 정말로 싼 거는 LCC인데 이쪽은 결국 수급이 와야지 얘기가 되는 시장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가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관점으로 지금 시간이 짧으니 한투에서 나온 그 리포트를 한번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은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대한항공 앞서 저희 웅이 이사님과 또 함 차장님 네. 모두 다 나름 긍정의 답변을 건네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함정남 차장님과 네. 시장 전반에 아우르는 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